너무 덥다. 오늘 뜨거운 햇볕과 찌는 듯한 더위에 바깥 활동하기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하루 만에 또다시 올해 가장 높은 기온을 경신했고요. 배는 고픈데 더워서 입맛도 없고 오늘은 조금만 사와야겠다. 어? 이거 맛있겠네. 이것도 맛있겠네. 이야 이거 괜찮네. 와 이거 사야지. 아이쿠 직원들 안녕, 제이제입니다. 무더운 여름 나느라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저희 무더위와 함께하는 제이제이의 한상가득 대형마트 두 번째 편 플러스입니다. 제이제이TV 구독 플리즈. 자, 오늘도 이렇게 많은 음식들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여기 계산대에서 이모님이 저한테 이걸로 회식하냐고 여쭤보셔서, 예, 회식 안 하면은 제가 되게 창피한 사람이 될까봐 회식한다 그랬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제 배를 회식을 시켜보도록 합시다. 오늘도 역시 아주 가벼운 에피타이저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아, 이렇게 날이 무더워서 입맛이 없는 만큼 에피타이저 아주 가벼운 녀석으로 준비했습니다. 양장피! 아주 푸짐한 양장피입니다. 보면은 이렇게 뭐 당근, 피망, 양배추도 깔려있고 계란치단 채 썰어놓은 거, 게살, 뭐 여기 모기버섯도 있고, 아이 모기 씨. 그리고 여기 대파리 냄새 그거 아니에요? 오징어, 아, 고추 잡채도 이렇게 올라가 있고, 그리고 이거 뭐 중국 당면으로 추정되는 녀석도 밑에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소스가 3개가 들어있는데 정말 한 판 푸짐하게 들어간 양장피입니다. 제가 요거를 에피타이저로 선택을 한 이유는 가볍잖아요. 야채가 많기 때문이죠 아무래도. 야채를 먹고 신선하게 아삭아삭한 그 풀떼기들을 많이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주섬주섬 해갖고 재료들을 이렇게 해서 대파리도 올리고 아삭아삭한 피망, 당근, 모기버섯도 먹어보자. 중국 당면 올리고 소스를 푹 찍어서 뿌려주고. 겨자 많이 맵다. 아, 눈이 많이 맵긴 한데 맛있어. 재료마다 맛도 다르고 식감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상큼한 재료들의 조합, 어떤 거를 넣고 싸먹느냐에 따라서 먹을 때마다 맛이 달라지잖아요. 선택의 폭이 넓은 음식이다. 재료들의 신선도도 나쁘지 않습니다. 역시 마트는 아침에 가야 돼. 소스는 조금만 찍어야겠다. 와, 이 겨자 소스가 이거 그냥 뿌렸다가는요 여러분 울어요. 울어.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반 중국집에서 2만원, 3만원 나가잖아요? 근데 대형마트에서 만원대에 이렇게 풍족하게 먹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께 한 번씩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아, 풍족합니다. 코가 톡 쏘긴 했지만 좋은 출발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다음 음식 홈플러스에서 파는 튀김들을 먹어봅시다. 조금 특이해 보이는 녀석들과, 그리고 치킨은 어딜 가나 다 먹어봐야 될 것 같아서 너무 오래 튀기셨어요. 치킨도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통통새우 멘보샤. 굉장히 유튜브에서 좀 핫한 음식 아니겠습니까? 제가 먹어본 적은 없거든요. 지금 홈플러스 즉석식품으로 이렇게 처음 먹어보게 되었습니다. 따란. 보면 식빵 사이에 이렇게 새우가 들어가 있고, 일단 안쪽에서 새우가 탱글탱글하면서 씹혀줘요. 그러면서 빵이 폭신폭신 쫀득쫀득한 느낌을 같이 줘요. 자칫 너무 탱글탱글함만 느껴지는 거를 중재해주는 기분. 겉에는 바삭바삭한 느낌이 없긴 한데 분해를 해보면요 여기 어묵이거든요. 어묵인데 새우의 함량이 조금 커요. 그래서 칵테일 새우가 통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탱글하면서 어묵의 향까지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바락함이 굳이 없어도 이렇게 맛있는데 튀기자마자 바로 먹으면은 와, 이거는 진짜 끝내준다. 아, 맛있다. 빵이 기름을 너무 많이 먹었다. 근데 이거는 분해해서 먹으면 안 되고 같이 먹어야 돼요. 바로 늦게. 자, 이번엔 소스를 한번 올려서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멘보샤 소스를 찾아보니까 뭐 식초 그리고 케찹, 굴소스 뭐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일단 있는 게 자 스리라차 소스 반, 자, 그리고 이 녀석은 청양고추 잼입니다. 일단 겉으로 봐서는요 되게 미묘하다. 이거 빵이니까 잘 어울릴 것 같아갖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맛있다. 환상궁합. 아, 이거를 바로 튀겼을 때 맛을 못 보는 게 참 아쉽네요. 자, 다음 음식입니다. 보면은 통 오징어 가라
통 오징어 튀김! 네, 통 오징어 튀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주얼이 그냥 오징어 한 마리를 통으로 튀겼고 그냥 그대로 넣었어요. 그냥 오징어 한 마리를 통으로 튀겼고 몸통부터 한번 이렇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맛있다. 약간의 꼬들꼬들함이 느껴진다. 쫄깃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튀김옷을 두껍게 입히지 않고선 기름에다가 오래 튀겨가지고 오징어가 좀 쪼그라든 느낌인데, 오징어 튀김이 원래 탱글탱글한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마른 오징어하고 그냥 오징어 튀김 안에 들어있는 그 오징어하고 딱 중간 정도의 식감이에요. 오징어의 풍미가 올라오면서 맥주 안주로도 괜찮을 것 같고 떡볶이랑 먹어도 맛있을 것 같고 매콤한 소스 뿌려서 딱 먹으면은 되게 낫죠. 맛있어. 이거 성공적인 초이스였습니다. 자, 그 다음은 치킨! 따단! 자, 제가 사실 저번주에 이마트에서 치킨을 사가지고 완전 말라 비틀어진 그런 치킨을 먹었었는데 과연 홈플러스는 다를지? 사실 마트에서 치킨을 사오면은 아무리 뭐 튀기자마자 따뜻할 때 사와도 가지고 오면서 다 식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느정도 조금 식은 치킨이라도 조금 맛있는 느낌의 그런 치킨이어야 됐는데 지난주에는 좀 힘들었죠. 따뜻한 매력. 자, 제발 맛있기를 바라면서. 이 녀석은 그냥 무난하게 튀겨졌다. 그래서 말라 비틀어진 정도는 아니고 여러분들 치킨집에서 그냥 치킨 시켜 먹고 다음날 그냥 다시 집어 먹는 느낌이에요. 응? 튀김치킨. 아무리 그래도 식은 거라 좀 데워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짜란. 데워진 식은 치킨. 아, 콜라 있어야겠다. 느끼. 그냥 식은 치킨. 그래서 차라리 양념은 그래도 후라이드보단 낫지. 후라이드보다 양념이 낫긴 해요. 낫긴 한데 그 마트에서 파는 거는 아무래도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역시 치킨은 바로 튀긴 걸 먹어야 돼. 가성비가 훌륭하긴 하지만 치킨은 치킨집에서 시켜 먹자. 다음은 홈플러스에서 파는 꼬치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닭꼬치 7입! 그리고 소떡소떡을 두 개, 옆에는 새우랑 어묵밥처럼 보이는 녀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럼 데워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워왔습니다. 소떡소떡부터 먹어볼게요. 소세지랑 떡이랑 따로 먹어보고 그 다음에 같이 먹어볼게요. 소세지.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돼지고기 막 갈아가지고 만든 그 비엔나 소세지의 느낌보다는 살짝 고급을 쓴 느낌? 너무 많이 갈려있는 거를 먹으면은 식감이 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갈다가 마른 느낌, 쫄깃쫄깃하고 괜찮은 느낌입니다. 육즙도 있고요. 떡을 먹어볼게요. 그냥 여러분들 아시는 그 떡 맛입니다. 쫄깃하고 말랑하고 살짝 매콤하면서 달콤한 이 소떡소떡 양념을 만나서 맛있다! 같이 먹으면 더 맛있다! 사실 튀김을 먹으면서 살짝 실망을 했는데 요 녀석이 회복을 시켜줬네요. 맛있어. 쫄깃하면서 탱글하면서 매콤하면서 달콤하면서 다 갖고 있어. 이거는 소떡소떡은 솔직히 마법의 음식. 네, 홈플러스 거는 평타 쳤다. 자, 그럼 그 다음 어묵밥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우 어묵밥이에요. 근데 지금 소떡소떡 소스가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침투를 해버렸죠. 자, 소스 발려 있으니까 그냥 한입 먹어보겠습니다. 약간 청양고추 맛 어묵을 먹는 것처럼 매콤함이 혀끝에서 느껴지는데 그 멘보샤 안에 들어있는 거랑 똑같은 맛이에요. 그냥 새우 이렇게 있어가지고. 아, 여기다가 식빵 두 개 딱딱 얹어가지고 튀기면 멘보샤네. 무난해요. 맛있어요. 자, 어묵 남은 거는 머스타드를 살짝 이렇게 뿌려가지고 요렇게 해서 먹을게요. 역시 어묵밥은 소스랑 먹어야 돼. 위에 있는 새우가 조금 탱글탱글한 느낌보다는 약간 어묵이랑 식감이 좀 비슷해요. 그래갖고 탱글탱글하면 살아있지 않지만 새우의 향과 맛은 느껴진다. 나쁘지 않은 맛이었다. 자, 다음은 문제의 닭꼬치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보면은 왜 이렇게 무슨 닭꼬치, 무슨 닭꼬치, 뭐 대리야끼, 파닭꼬치, 그냥 대리야끼, 닭꼬치, 뭐 간장냉면 뭐 이렇게 많은 닭꼬치들이 있다는데 보면은 다 똑같거든요, 생긴 게? 이게 맛이 다 다르다고? 아니, 파닭꼬치. 그냥 다 똑같은 닭꼬치 7개를 넣어놨다. 그래서 뷔페에서 이런 거 솔솔하게 이렇게 하나씩 빼먹으면 맛있잖아요? 먹어볼게요.
전형적인 뷔페 닭꼬치 맛. 근데 닭꼬치 맛없는 데 가면은 진짜로 막 다 말라가지고 딱딱하게 돼가지고 퍽퍽해서 맛이 없는데, 그래도 얘는 짭조름함이 느껴지지 않는 간장의 향만 돌면서 달콤한 맛이랑 감칠맛을 살짝씩 갖고 있는 맛이고요. 꼬치류는 다 평타 이상 쳤습니다. 맛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고기 반찬 먹어봅시다. 자, 첫 번째 거는 훈제 삼겹. 요거는 마라 불 족발. 맛있는 매운 껍데기. 마지막으로 자이언트 밋볼 해볼게요. 자, 이거부터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이언트 미트볼인데 미트볼이 큰 게 그냥 딱 올라가 있고 밑에 토마토 소스가 깔려 있거든요. 비주얼부터 어마무시한 푸짐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전자레인지에 이렇게 데우면은 치즈가 녹거든요. 딱 보기 좋게. 이게 어떻게 맛이 없어. 먹기 전부터 일단 입안을 가득 채워주는 풍족한 맛일 것 같은데 먹어볼게요. 와, 고기가 안쪽에 촉촉합니다. 먹으면은 그 한 입 가득 넣고 우걱우걱 씹는 그 만족감을 주면서 육즙이 팡팡하면서 고기는 촉촉하고 겉에 치즈가 이렇게 녹아 있으면서 토마토 소스의 새콤함까지 다 가지고 있... 와. 그러니까 이거 하나 사가지고 온 가족이 다 같이 진짜 5인 가족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밥 반찬으로. 아, 맛있다. 치즈까지 이렇게 듬뿍 올라가 있으니까 빵 대신 고기로 만들어진 피자를 먹는 느낌이에요. 육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사랑할 수밖에 없는 맛. 사랑해. 꿀맛탱. 지금까지 먹은 것 중에 1등. 기분까지 풍족해집니다. 자, 다음 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훈제 삼겹입니다. 요거는 여러분 마트에서 햄맛 나는 홈베이컨 뭐 그런 거 있죠? 딱 그 맛일 것 같은데 일단 그래도 이렇게 먹기 좋은 크기로 아주 도톰하게 잘 썰어 놓은 것 같습니다. 자, 먹어볼게요. 무난하게 맛있습니다. 훈제를 해놨기 때문에 삼겹살을 거먹었을 때 그런 느낌보다는 약간 햄의 느낌이 더 강합니다. 햄에서는 쫄깃함만 느껴지지만 얘는 비계 쪽이 삼겹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폭신폭신함, 느끼함도 함께 즐길 수 있다. 비빔면이랑 그런 거랑 같이 먹으면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토마토 소스도 맛있을 수도 있어. 아, 이렇게 묻혀가지고 요대로 다들 알만한 맛으로 먹는 이유가 괜히 있는 게 아니다. 머스타드. 이게 잘 어울려. 머스타드. 자, 그 다음은 맛있는 매운 껍데기래요. 얼마나 맛있는지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마트 거 먹으면서도 굉장히 맛있게 먹었었는데 이마트의 껍데기는 좀 채를 썬 듯 길게 썰려있는 느낌이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무로 치면은 무채와 깍두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 정사각형 모양 비슷하게 썰어놨습니다. 근데 이거는 양념만 맛있으면 웬만하면 이것도 맛있다. 이 껍데기가 진짜 엄청 쫄깃쫄깃하면서 꼬들꼬들하면서 달콤함이 짱구 나서 이렇게 오른만져 주다가 매운 스팟! 와, 이마트 거에서는 달콤하면서 매콤함이 같이 들어오는 느낌이었다면 얘는 달콤함이 느껴지는데 매운 게 좀 더 훅 치고 들어와가지고 입에 매운 기운이 엄청 남아있어요. 와, 이건 훅 온다. 이마트 거보다 매운 것 같아요. 근데 중독성은 어마무시하다. 이왕 이렇게 매운 걸 먹은 김에 마라 불족발입니다. 마라 불족발. 저는 무슨 이거를 먹다가 땀을 흘릴 것 같으니까 땀 좀 닦으세요 하고 티슈를 넣어준 줄 알았어요. 티슈를 넣어준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티슈가 아니고 말린 두부다. 이게 두부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는 얘가 엄청나게 매우니까 얘랑 같이 곁들여 먹어라. 안 그러면은 큰일 날 거다 라고 예고를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본연의 맛부터 한번 어떤 맛인지 먹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냄새를 맡았는데 그 입 마비되는 화자오 열매 냄새가 확 올라오면서 코에서 이렇게 벌써 혀로 넘어가서 마비가 되는 듯한 느낌인데 먹어보겠습니다. 와, 와. 칼칼함이 훅 치고 들어와요. 산초 열매 그 화자오 그거를 이렇게 까맣게 점점점점 찍혀 있는 게 있잖아요. 통으로 놓은 게 아니고 갈아서 넣었기 때문에 통으로 된 거를 씹을 때 그 아! 하고 일시정지가 되는 느낌, 그런 건 좀 덜한데 목구멍이 따가운 느낌입니다. 되게 칼칼한 느낌. 족발이랑 같이 만나니까 잘 어울려요. 그냥 이것만 먹어도 밥반찬으로 먹었을 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건두부 위에다가 이렇게 해서 싸서 먹어볼게요. 건두부 자체가 쫀디기 비슷한 식감이에요. 이게 쫄깃함이 다른 느낌의 쫄깃함이기 때문에 식감이 굉장히 풍부해지면서 그 칼칼하고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그
하는 거를 좀 잡아주는 느낌입니다. 맛있어. 자, 이렇게 고기 반찬들을 먹다 보니까 얘네만 먹기가 조금 아쉬워요. 왜냐면은 그 밥이랑 같이 먹거나 뭔가 탄수화물처럼 그러다. 아, 그냥 내 머리를 맞추네. 피자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홈플러스에서 파는 빅 아메리칸스라는 피자입니다. 제가 홈플러스에도 홈플러스 피자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 가서 장을 보다 보니까 피자를 안 한대요. 대신에 냉동 피자가 있는데 요게 이제 기사도 써서 홍보도 하고 뭐 그런 피자라고 합니다. 치즈가 뭐 어마무시하게 풍성하게 들어가 있는 엄청 도톰한 피자입니다. 네, 치즈 떨어진 게 좀 아깝긴 하지만 먹어볼게요. 미국 스타일입니다. 냉동 피자 치고는 치즈 피자가 맛있기가 힘든데 이 토마토 소스 빨간 거 있죠? 요게 그냥 요 정도 느낌의 짭조름함이 아니고 이 정도 아니에요. 얘는 달콤함이 좀 더 강한 느낌이거든요. 근데 얘는 염분이 엄청나다. 입안에서 그냥 소금들이 헤엄을 치는 느낌이에요. 진짜 미국에서 먹으면 피자 되게 짭조름하거든요. 그 느낌입니다. 정통 아메리칸 스타일의 느낌을 잘 구현을 해놓은 냉동 피자 같은데 치즈를 늘려보겠습니다. 아, 맛있다. 여기다가는 뭐랑 같이 먹어도 맛있죠. 그냥 일반 치즈피자를 사가지고 또 토핑을 올려먹는 재미가 있거든요. 그 매콤한 마라족발 같이 놓고 마라랑 피자는 아니다. 퓨전을 잘못했다 이거는. 두툼한 미트볼도 탁 올려가지고 뭐니? 아, 이 조합이 제일 좋다. 육즙이 팡 터지면서 피자에서 짭조름함이 같이 팡 터. 와, 이거는 되게 풍족함이 더 플러스 됐어. 맛있었다. 잘 먹었습니다. 빵을 먹은 뒤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밥을 먹어야죠. 따라. 자, 이 황태구이 구워가지고 밥이랑 함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흐르는 거 봐요. 와, 지금 노릇노릇한 냄새 딱 올라오면서 좋거든요, 딱? 지금 이거 황태구이를 먹기 좋게 썰고 밥 한 공기 뚝딱 해봅시다. 야, 이거. 아, 냄새 너무 좋다. 그 황태구이집 가서 먹으면은 그래도 가격이 꽤 있거든요? 되게 폭신폭신하면서 나름대로 촉촉해요. 매콤하고 달콤한 양념 딱 하는 닭도리지. 이건 맛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양념이 양념게장의 맛이기 때문에. 양념만 해서 밥 비벼 먹어도 맛있는데 황태에다 발랐으니까 이건 뭐 어디가 맛이 없어요. 맛이 없으면 말이 안 돼. 이거는 마트에서 파는 거라서 조금 많이 퍽퍽해가지고 넘기기 힘들 정도가 아닐까 했는데 나쁘지 않을 정도로 촉촉하게 돼 있어요. 멈출 수 없는 중독성. 안 됐다, 이거 비벼라. 아, 야, 홈플러스는 솔직히 이 정도까지 하면은 튀김 빼곤 다 성공해요. 튀김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비벼 먹어야 제맛이지. 잘 먹었습니다. 와. 자, 본식이 끝났으니까 후식을 먹어야죠. 딸기 요거트 케이크. 일단 위에는 이렇게 하얗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잼이 들어있는 것 같고 아래는 딸기 크림인 것 같아요. 한 스푼 듬뿍 떠서. 아, 맛있다. 자, 위에 있는 요 하얀 거는 크림치즈 느낌이에요. 크림치즈 느낌이고 아래에 있는 거 요 녀석이 딸기맛 요거트 그 느낌이고 여기 가운데 보시면은 되게 여기 빵처럼 생긴 부분이 있거든요. 요게 이제 폭신폭신한 케이크 안에 들어가는 그런 빵 그런 식감이랑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딸기맛 요거트에 크림치즈에 이 빵과 딸기잼이 다. 와, 되게 엄청 달콤하긴 한데 그 달콤함보다 상큼함이 조금 더 강한 느낌이에요. 딸기와 요거트가 만나가지고 되게 그 상큼한 그 느낌이 케이크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크림치즈의 풍미가 돌아가지고 입안에서 굉장히 고소함까지 추가돼서 같이 느껴. 아, 맛있어 그냥. 네. 자, 그 다음 몰랑몰랑 크림빵. 요 세 가지 종류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자, 처음 요 녀석은 크림 안에 노란색 뭔가 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뭐냐? 뭐 카라멜 가루 같은 느낌이에요. 자, 두 번째는 초코빵. 짜란. 초코 크림이 안에 들어있는데 초코 크림이 약간은 좀 묽어요. 그래서 느낌이 누텔라 같은 느낌.
아, 달콤하다. 아, 또 한 3시간 뛰어야겠구만 이거. 자, 마지막은 생크림이 있는데 그 위에 딸기잼이 올라간 듯한 녀석입니다. 그러네요. 상큼함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큼함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여름에는 이 크림빵 냉장고에 넣어 먹어야 돼요. 크림이 시원해져. 근데 너무 오래 넣어두면 되게 퍽퍽해지니까 한 30분만 딱 적당하게. 요거는 느낌이 빵 안에 요 밑에 게 좀 들어가 있는 느낌. 딸기잼이랑 섞이니까 비슷한 맛이 나네요. 아, 달콤한 마무리. 맛있었다 오늘. 네, 오늘은 이렇게 JJ의 한상 가득 대형마트 홈플러스의 음식들과 함께 해봤습니다. 다음 편은 많은 여러분들이 요청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계신 코스트코의 음식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군들 안녕히 계시게. We'll be right back.